안녕하세요. 여러분, 민 아로마 힐링의 강민서입니다. 오늘 뒤에 배경이 조금 바뀌었죠? 본거 같은데? 언제 한번 본거 같은데? 이런 느낌 드시죠? 언젠가는 한 번은 이 자리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아로마 오일 활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어머나, 뒤에 계신 여자분이 민망하시네. 아유, 민망해라. 아유,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초상권 치매는 아니죠, 그죠? 저 몸매가 누구 몸매인지 어떻게 알 거야, 그죠? 예, 오늘은 아로마 오일 활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안쪽 관리실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었는데 오늘은 왠지 왜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 뭐 이러는 게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조금은 다른 분위기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했는데요. 일단 재료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량 스푼 두 개. 그러니까 하나는 15ml, 하나는 5ml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하시면 좋겠고 이런 보울을 두 개를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뭘 만들지 말씀은 드리지 않고 재료부터 소개를 드립니다. 계란, 그 다음에 모링가 오일, 그리고 바나나, 많이 익었어요. 좀 많이 익었고, 그 다음에 꿀, 그리고 이런 용기, 빈 용기, 그리고 바나나를 으깰 수 있는 이런 왜 감자 으깨기 같은 거 있죠? 이것도 있어도 되고 아니면 그 믹서기 있죠? 핸드 믹서기 그런 거 있어도 돼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계란을 거품 낼수 있는 거, 거품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오일로는 도테라에서 나온 일랑일랑 오일입니다. 도테라에서 나온 바질 오일입니다. 도테라에서 나온 로즈마리 오일입니다.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충 어떤 걸 만들지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대충 눈치를 채셨나요? 네, 오늘은 헤어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머리가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예, 여기 지금 저희 샵에서도 항상 날씨가 이렇게 서늘해지면서 온풍기를 많이 틀다 보니 머리카락이 건조해지면서 또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한 달에 한번 새치머리 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염색약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머릿결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어서 지금 제가 머리를 풀고 영상을 찍다가 안 되겠다 해서 급 머리를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오늘 헤어팩을 만들 건데요. 여러분께서도 집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하는 거 있죠? 수술 준비하시겠습니다. 수술을 준비하십시오. 뭐 이런 거. 하얀 장갑을 끼겠습니다. 수술용 장갑을 끼겠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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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술용 장갑 끼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유, 바나나가 많이 익었어요. 바나나를 솔직히 이렇게 많이 익은 바나나는 먹어줘야 되는데 달달하게, 그죠? 달달하게 먹어줘야 되는데 바나나를 한번 사용할 분량을 만들겠습니다. 바나나를 일단 한 3분의 2 정도 하세요. 하셔가지고 다 용기는 소독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으깨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으깨주시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으깨졌죠? 아이고, 카메라 설치를 제가 할 데가 없어서 여기에 했는데 흔들리는 것 같아요. 좀 흔들리죠?
으깰 때만 조금 흔들릴 거예요.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으깬 곳에 바나나를 으깨 놓고 한번 사용할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란을 섞겠습니다. 이게 다이소에서 나온 건데요. 아주 좋아요. 잘 섞여요. 이렇게 계란 노른자와 흰자를 골고루 섞이게끔 해주세요. 계란은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계란과 바나나, 바나나는요 비타민 A, C, E가 있어서요 모발에 윤기를 주고 그 다음에 두피, 상포, 세포에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제품을 제가 섞겠습니다. 섞고 그런 다음 모링가 오일을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 모링가는 바로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고 나오겠지만 비타민 A, 비타민 K, 비타민 E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15ml짜리 스푼이에요. 그러니까 뭐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를 넣고 비타민 A, K, E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어서 두피, 모발에 굉장히 좋은 그런 성분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 바로 꿀. 꿀은 피부에도 적용하면 좋고요. 모발에 적용해도 굉장히 좋아요. 어떤 역할을 하냐? 재생 역할. 그러니까 우리 모발도 재생을 해주고 또 두피도 재생을 해주면 건강한 두피에서 건강한 모발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 얘로 저을까요? 여기에 또 우리가 아로마 오일을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바질 오일을 제가 세 방울 넣겠습니다. 바질 오일도 우리 두피에 굉장히 건강함을 주는 그런 오일이거든요. 바질 넣고 그 다음에 로즈마리 하면 이미 두피, 모발에 굉장히 좋은 오일로 알죠. 그리고 피부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오일입니다. 로즈마리도 세 방울. 그리고 최고급 화장품에 들어간다는 일랑일랑을 또 세 방울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아유 오늘은 좀 많이 지저분하네요. 지금 카메라 구도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아 카메라 구도를 잡을 곳이 없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것 때문에 카메라 거치대를 저기 샀는데 그 거치대가 이렇게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데 고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조금 힘들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조금 이렇게 그 바나나 이런 알갱이가 있는 게 싫으시면 믹서기에 가셔도 됩니다. 샵에 지금 믹서기가 없어서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께서 나는 좀 더 이런 알갱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믹서기에 가시면 돼요. 그냥 바나나는 믹서기에 잘 갈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란하고 모링가 오일하고 바질 일랑일랑 그 다음에 로즈마리를 넣은 이 팩을 만드셔서 이렇게 통에 담아 두셔서 여러분께서 샤워하실 때 있죠? 그럴 때 머리 끝부분부터
바르셔서.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카메라 거치대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 거치대를 이렇게 고정할 장소가 없어서 제가 여기서 했더니 지금 테이블이 너무 지저분하게 나왔는데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보신 내용 이해하셨죠? 바나나, 꿀, 모링가 오일, 그 다음에 바질, 로즈마리, 일랑일랑, 계란 이렇게 해서 헤어팩을 만드셔서 머리 끝에, 제가 지금 손님이 오실 거라서 제 머리 하지를 못하겠어요. 머리 끝에서부터 바르세요. 바르셔서 머리 전체 이렇게 다 바르신 다음에 왜 그 헤어캡 있죠? 헤어캡으로 이렇게 머리를 전부 다 올려서 다 씌우신 후 칫솔질도 하고 몸 샤워도 하고 그렇게 한 10분 정도 방치를 한 다음 머리를 헹궈내시고 그 다음에 샴푸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거 가지고 수영장에 가서 열심히 제 머리에 적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천연 헤어팩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아로마 오일 활용법을 알려드렸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부터 강남 아로마 테라피스트 2급 자격증 5기가 진행이 됩니다. 올해 2019년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내년 3월, 2020년 3월까지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 반은 개강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되겠죠. 그 12월 중순쯤에 끝나니까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 할까 말까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러시는 분들 갈등하지 마시고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거고 살까 말까 할 때는 사는 거랍니다. 그런 말 아시듯이 여러분께서도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밑에 상세란에다가 제 카톡이라든지 이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드릴 테니까 나 아로마 테라피스트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까지는 없어요. 정말 3월까지는 제가 겨울에 이 일산에서 꽁꽁 싸매고 강남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추워. 저는 추운 거 정말 싫어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격증 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 10시 반에 도테라 본사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뵙기로 해요. 아로마 테라피 열심히 배워서 한번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로마는 사랑이고 에너지입니다. 아로마는 여러분의 사랑과 건강과 에너지를 책임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